왕성님! 온 천지를 다녀봤지만은 덕은 우리나라밖에 없더군요. 예, 징용에 끌려갔다가. 1970년대 최고의 배우 김일아 씨. 무려 4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지만 그 인기만큼 결혼 생활은 바람잘날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뭐 바람 피운 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그 정도 안 펴? 이상하게 나는 여자들이 좋아해. 김일아 씨의 외도는 신혼 초부터 시작해 결혼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심장은 정말 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 후회가 돼 안 돼. 솔직히 그냥 솔직히. 응? 지난 세월은 절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말이 못내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큰 사건. 급기야 이 부부를 갈라놓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간 거고. 가서 한 뭐 길어봤자 한 2, 3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 12, 3년이 돼버린. 왜 가라 그랬어? 왜 보냈어? 뭐? 왜 보냈어? 그 왜 갔어? 자기가 내일 갈 판을 오늘 사왔지. 그래. 엄마, 언니도 다 있었어. 근데 왜? 근데 왜 그때 가라 그래? 난 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10년이 넘은 긴 시간은 아내의 마음뿐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양쪽 귀가 다 안 들렸어. 나도 여자니까, 여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끝까지 찼었어. 고통의 시간 속에 수십 번도 더 고민했던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혼하자 그랬죠. 하루 왔다 가면서 하루 종일 나한테 졸랐지, 미국에서. 앞으로 40년도 고생하기 전에 빨리 가, 지금을 가. 아직도 서운한 말을 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그동안 미안해. 고마웠어. 미안하고 고맙다. 40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산 김일아 씨와 아내. 그 깊은 앙금을 이제 풀어보려 합니다. 어느새 이른이 된 김일아 씨. 아이들은 모두 출가를 하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 출연이 뜸해 오랜만에 보는 김일아 씨.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던 잘생기고 남성미 넘치던 그때 모습과 달리 좀 야위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2000년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내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것조차 힘든 김일아 씨. 그가 쓰러진 후 아내는 16년간 줄곧 이렇게 남편의 손발이 되어 지내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날? 어머, 이렇게 잠깐만. 어째 옷을 이렇게 입어?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 아이고, 참. 쓰러졌을 당시 김일아 씨는 아내와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때 또 그런 병을 얻은 거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냥 나보면 미안하겠지. 처음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여튼 이 사람을 밤 무대를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이 이제 병이 오려고 하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무대에 걸터앉아서 노래를 할 정도였나 봐요. 허리가 그 당시 38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28이었어요. 인치로. 그럼 완전히 여자 허리잖아.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말랐어. 근데 그걸 갖다 그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다 돈을 착복한 거예요. 아픈 몸으로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무슨 결판을 내야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문 앞에 마침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아빠 내가 이거 다 깨도 되지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이렇게 붙어서가지고 뭐 자기도 부들부들 떨리지. 내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 그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냉장고고 싱크대고 침대고 간에 뭐 다 화장대 뭐 그것도 다 깨고 다 막 그랬어요. 속은 좀 후련했지. 지난 시절 다른 여자와 살면서 병까지 얻어 돌아온 남편이지만 지금은 온전히 네 사람이 된 것 같아 현재 일상이 소중하다고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아, 털 깎으니까 확 늙어버렸네요. 아, 정말 가만히 앉으느라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아이고,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없었지? 뭐 고마워? 고마웠지. 내 40년을 이렇게 해준 건데. 좋은 머리카락을 다 어머머. 잘라내고. 어머, 참. 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 배신자. 에라이 배신자. 아픔으로 해서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나. 지금도 건강했으면 아마 또 그냥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 이곳은 지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기암괴석들이 아름다운 예류입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온 단 둘만의 여행. 그래, 저기 갔었지. 그래서 사이사이 막 벌레들 있고 이거 다 화산에 이렇게 된 거. 이것도 27, 8년 전에 온 것 같아.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봤는데 그죠? 저 돌멩이 굉장히 넓게 봤는데 아주 유명한가요? 신기하다 아빠 진짜 바위가 너무 신기하다 저쪽만 봐 완전 버섯 같지? 그동안 뭐가 그리 바빠 둘이 여행 한번 못했는지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 있으니 아내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이 비바람에 이렇게 돌멩이가 버섯처럼 이쁘게 사였지. 응? 구멍이 빡빡 뚫렸는데 뭐 보석이야. 이 보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알아? 내가, 내 가슴이 이렇게 온 사방에서 뻥뻥 뚫렸다고? 뚫렸지. 그래.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구멍은 세기도 힘들 만큼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는 세 여자였지. 다 뭐 25, 6세 되는 애들이지.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편안하게 돈 다 주고 하니까 돈만 끌고 가려고 하는 애들. 네, 다. 김일아 씨는 1969년 데뷔 후 무려 400여 편의 영화를 찍으며 마초적 이미지의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지만 그 인기만큼 따르는 여자들도 많아 결혼 후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 김수연 씨에겐 기막힌 일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비싸는지 어떤 남자가 그 정도 안 펴. 이상하게 나는 여자들이 좋아해.
그 여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뭘 했어요? 세상에 막 아주 야한 속옷, 끈하나로 된 그런 속옷. 난 기억을 잘 못해. 머리가 나쁜가 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걸까요? 언제나 이렇게 애매한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말하기가 곤란한 걸 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기억해요. 그 멕시칸하고 사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그 내막은 몰라. 그렇지만 내 아이의 느낌으로, 내 아이의 촉으로 그 여자가 나한테 그걸 보낼 일이 없어요. 그 야한 속옷을 보낼 일이 없는데 그 속옷을 보냈어. 그래서 나 참 웃긴다. 이런 걸 어떻게 누가 가정 부인이 어떻게 입냐. 그리고 그래 접어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제가 갔을 때 그 여자가 술을 마시고 한 마디 이렇게 던진 게 내가 미세스 킴하고 같은 동급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고. 뭐가 동급이냐고. 지하고 나하고 뭐가 동급이냐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이 이야기도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여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화가 났지. 화가 정말 화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여자로서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보다 남편으로 인해 받은 말 못할 상처들을 안고 살아온 세월이 더 억울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나 만났을 때 응?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랑 나랑 동등하대. 뭐가 동등한지 모르겠어. 동등하대. 야, 경기 좋은데 앉아서 꼭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니까 가자가. 아유. 하다 보니까 자기 막 짜증이. 꼭 그래.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야, 밀려. 아유. 잘못한 것을 아는지 남편은 지난 얘기를 참 싫어합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 아내는 그동안 한 번도 집안 살림을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일아 씨가 전성기인 그 시절에도 말이죠. 사람 쓰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을 안 쓰고 그렇게 내가 다 한 것도 그게 다 아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스타의 아내로 산다는 건 뭐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이 루비 보석 제일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석류 보면 그 생각이 나. 자기 안 봤을 때도 석류 보면 그 생각이 났어. 왼수. 이 껍질처럼 자기 빈 껍데기만 이렇게 누워있고. 별거 아닌 석류를 먹다가도 불현듯 순간순간 참았던 진심이 나옵니다. 진짜는 다 갖다 버리고 껍질만. 응? 아저씨 자는 척 하지만 곤란하면 자는 척하고 뭐 코 골고 그러대.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 생각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